되니까 되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네놈에게 닥칠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 탄핵 니우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뉴스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우리 문경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구원. 네, 연구원. 연구원 네,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우리 백지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 하루하루 요즘 뉴스가 속 터지는 뉴스가 많고 네, 그래가지고 참 다들 열 받으셨을 텐데 네. 그만큼 탄핵이 다가오는 거죠? 네.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 탄핵으로 다가가는 뉴스들 쭉 모아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뉴스는 11가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도전. 네. 따단. 시간 없네. 첫 번째는 예. 윤석열이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하겠다라면서 제시한 이번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와 통일이었다고 해요. 윤석열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유민주 통일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 국내 가짜뉴스 척결, 북한 국민에게 자유민주 통일 이념 전파, 국제사회와 연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새로운 통일 담론이라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 네, 새로운 뭐 전쟁 담론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새로운 통일 담론 발표한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 기대를 했어요. 그 저희 같은 이제 연구원들은, 네네. 연구자들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연구할 거리가 생기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근데 연구할 게 없더라고요. 연구할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이 애초에. 나왔던 얘기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통일 방안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통일 담론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명칭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이제 있던 통일 방안이라는 게 이제 노태우 정부가 만든 한민족 공동대 통일 방안이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거든요. 네. 그걸 대체하는 뭔가가 나오는 건가 하고 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별 내용이 없어요. 아. 그래서 좀 김빠진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는 그런 거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한으로 확장돼야 된다. 즉 우리 체제를 북한까지 확장시키겠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흡수 통일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뭐 자유를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지? 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저만 해도 표현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사에 휘말렸죠 벌써. 네네. 네. 그 지금 사실 그 저 뭐 북녘땅으로 자유를 확장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그 한국땅에 지금 자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언론들 다 지금 뭐 장악하려고 하고 뭐 그거 하려고 이준수까지 그냥 막 길을 쓰고 빵순이를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그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가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누구 우리 얘기 아, 네. 우리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 사이비 지식이 있어요? 어, 손동가 아이고 윤석열의 눈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아. 싶고 근데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런 거예요. 가짜 뉴스 척결 뭐 이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전 좀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뭐냐 자기 이제 독재 권력이 항상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없애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와도 그걸 용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를 이렇게 좀 애둘러 표현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그 북한을 향해서는 이제 흡수하고 전쟁하겠다는 거고 더불어 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민주 세력들하고도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국민 전쟁 선포, 대북한 전쟁 선포네 이게. 그렇죠. 아. 남북 모두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그런, 거죠. 저는 여기서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 이제 살다 살다가 네네. 우리 보고 반통일 세력이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아 정말 그 제 나름대로는 평생 통일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아, 쟤네들이 반통일 세력이잖아요. 통일을 그렇죠. 반대하고 근데 아, 졸지에 우리가 지금 반통일 세력이 됐어. 야 이렇게 완전히 그 언어를 도착시키는 건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어, 내가 주인이야. 너가 도둑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처음 봤어요 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연구원님? 아 없죠. 그냥 뻔뻔함이 뭐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사이비 이념을 자기 이념으로 하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을 향해서도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 남쪽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대북 전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대북 뭐 대북 확성기. 확성기.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네. 더 열심히 하겠다. 이거 이상 뭐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게 되나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 네네. 네. 그래서 예,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아 이거 목적이 혹시 이거 아닌가? 예, 펀드 조성. 아 돈. 예, 아 펀드. 예, 돈 모으려고 지금 이것도 꺼내든 거 아닌가? 야, 아니 그 김건희가 그러면은 저 NED를 만났잖아요. 네네. 미국 가가지고 예. 그 NED가 돈 주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무슨 기금이죠? 네네. 예? 예. 민주주의 뭐 지능 기금인가? 그렇죠, 그거죠. 돈 받으려고 했구만 또 이것들이. 그래 이게 예전에도 보면은 이명박 때도 통일 아리라 아니 통일 항아리라는 모금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일 비용을 그 모아야 된다 지금부터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모금 운동을 했고 박근혜도 그 통일 대방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조선일보를 앞세워가지고 통일 나눔 펀드라는 걸 조성을 했거든요. 다 했던 거 또 하는 거네 이름 바꾸고. 네. 다 펀드가 들어가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기업들한테 돈 뜯으려고 아. 기업들 삥 뜯는 수단 아닌가 네네. 의심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모은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야. 이명박 박근혜 때 모았던 돈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명박이한테 들어갈 건데 계좌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제 뭐 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요. 네네. 거기로 이제 편입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긴 하더라고 옛날에 그 찾아보니까. 예. 근데 돈을 쓸 데도 없는 돈을 이렇게 모으는 게 도대체 과연 이유가 뭘까? 예. 저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예. 남쪽 국민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도록 변화를 하겠다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사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건 내정 간섭에다가. 뭐 그런 건데 지금 심리전을 하겠다는 거죠 심리전. 사실 지금 전쟁 선포한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윤석열이 북한을 향해서 이게 북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이거 자체로도. 네 상당히 네네. 강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더 있을까요 그러면요? 네. 아 저는 그것도 좀 황당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북한한테 이제 뭐 흡수통일하겠다 전쟁하겠다고 해놓고는 막판에는 뭐 대화하자고 뭐 상설협의체 이건 진짜 황당하던데 네.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뭔가 대화 아. 뭐 마, 언급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넣는 거지 사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 본인도 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을 예. 겁니다. 이게 진짜 이 8.15라고 하는 게 정말 남과 북이 서로 분단은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반일만큼은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8.15 경축사라고 하면은 이게 일본 놈들한테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끝낸 날이니까 네. 반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실제 일본에 예. 관한 얘기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6.25 경축사를 6.25 경축사를 잘못했나? 8.15 경축사에 잘못 읽은 거 아니냐? 아야 그러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참 그 일본 밀정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네요.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월 13일 윤석열이 광복절 사면 복권안을 제거하면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되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네.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복권 없이 사면됐는데 이제 13일 복권 결정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견제하고 아 이제 또 대표가 다시 되셨군요. 네네네. 견제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한편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격하게 반대를 해서 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거 정말 흥미있는 겁니다. 흥미있는 얘기예요. 네, 연구 많이 하셨죠? 아, 예,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야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됐잖아요. 네. 어, 80몇 퍼센트인가? 85.4%인가? 네, 상당히 높 압도적인 이 득표를 그렇죠. 했어요.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제 처음 처음이고 우리 당 역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어.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압도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 상대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김두관 후보가 사실상 이제 친문 친노를 대표한 대표 주자를 자처하고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거의 인기를 못 얻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의 지형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권이 분열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열을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그 이재명급의 어떤 비중 있는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키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들이. 네, 그렇죠. 김경수를 자기를 키워주겠다고. 그렇죠. 이재명의 대항마로 김경수를 네. 키워주려고 한 거다라는 게 대체로 사람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미스터리는 뭐냐면 이걸 한동훈이 왜 반발하냐 이거. 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 분열되면 좋은데. 네, 자기가 어차피 나중에 지금 대통령 꿈꾸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아, 그것 때문에 나간 거죠. 네. 대통령 뽕에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아. 근데 대통령이 되려면 이재명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재명을 견제할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면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왜 반대했냐 이거. 왜 반대했냐. 네. 야, 흥미 있습니다. 좀 웃긴 건데. 네네. 한동훈이 반대한 걸 보면은 한동훈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지 않았나 김경수 복권이.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이걸 저 이재명 견제하는 걸로 김경수를 내보낸 게 아니라 네. 한동훈 견제. 한동훈을 견제라고 내보냈다. 양수겹장인 거죠. 아. 양수겹장.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네. 사실 윤석열이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많지 않습니다. 국힘당 네네. 내에서는 뭐 출당시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런 게 엄청 이번에 떴더만요. 네.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매우 낮죠. 국힘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없는 게 낫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네. 윤석열이 국힘당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과정도 보면은 윤석열이 미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을 네. 미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 그 당대회에 아니, 가가지고 밀어야지, 진짜. 네, 직접 원희룡을 사실상 맞아요, 맞아요. 노골적으로 밀어줬는데도 그런 거죠. 압도적으로 여기도 압도적으로 날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볼 때는 아 국힘당은 아. 이제 한동훈 당이 돼버렸구나. 아. 내가 이제 여기에 발붙일 곳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네네. 정기 개편을 해서 어허. 완전히 이 정치판을 다 뒤집어야겠다. 네. 그래서 자기랑 손 잡을 수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서 신당을 만들어 버릴 구상이 있지 않나. 신당까지. 아 그렇죠. 신당을 만들어야 어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당을 만들려는데 일단 친윤 세력들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 빼어 와봐야 어차피 지금 이제 당내에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네. 이미 한동훈 파가 당은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힘없는 사람 이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당 만들어봐야 이게 힘이 없죠. 안 되죠. 그럼 어디선가 또 힘 있는 세력들을 거기서 데려와야 될 텐데. 아하. 그게 친문 세력 아니겠느냐. 네. 친문 세력들을 과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요즘 계속해서 요즘 그 유튜브들에서도 많은 이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양정철 얘기가 또 나와요. 아, 네, 맞습니다. 양정철. 그다음에 이제 지난 그 영수회담이었나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하고 이제 그 회담할 때 그때도 뭐 이제 물밑에서는 뭐 박영선 총리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그 전에 그러니까 영수회담 하기 전에 총선 직후에 나온 얘기죠. 아, 총선 직후에.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설이 샥 나왔고 그때 네. 박영선이 실제로 아, 제안은 받았는데 거절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안이 실제 있었다는 것은 거죠. 이제 인정한 네. 거죠. 그러면 양정철한테도 제안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거고 박영선 같은 경우는. 원래 김건희하고 알던 사이래요. 네, 그렇다고. 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뭐 그렇고 그 윤석열이 친문 세력과 가깝다라는 주장은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도 친문 세력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네. 이제 아니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네. 문재인 정부랑 상당히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털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는 거의 전쟁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때를 잘 돌아보면 친문 세력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공격을 안 했어요. 네. 약간 방관자적으로 추미애 혼자 고생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아, 심지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네. 사실 뭐 완전히 그 싸움을 좀 힘들게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이 친문과 가깝다. 이건 상당히 근거 있는 네. 일리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손 잡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예. 왜냐하면은 친문 세력이 민주당에 탄탄히 자리 잡고 있으면 굳이 윤석열과 손 잡을 필요가 없는데 네네.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네. 지난 총선 때 그 친문의 대표 주자가 원래 예전에 나왔던 얘기는 그 임종석이 이제 차기 네네. 주자고 그 다음이 김경수다 차차기가 김경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임종석은 이번에 아예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총선 때 공천 자기 받으려다가 실패했죠. 그 밀려나 버렸어요. 그리고 김경수는 이제야 이제 복권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기 이제 어떤 당권을 쥘 가능성은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아, 친문들도 네, 대권을 쥘 가능성은 없어졌죠. 김두관을 대표로 딱 친문 대표로 내세웠는데 이번 완전히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럼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랑 손잡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성 있지 않냐? 아유, 그래도 그쪽이랑 잡으면 안 되죠,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잡으면 네.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지금 분석이네요. 이거 지금 최초 공개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은? 아니요. 이런 분석은 실제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12월 말쯤에 쟤네들이 이제 이준석 내세워가지고 네. 개혁신당하고 여기에 이제 이낙연을 비롯한 그 소위 약간 그쪽 떨거지들 좀 붙이고 그래서 뭐 신당 만들려고 했었죠. 한동훈까지 다 해서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큰 그림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무산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우리 민심이 그냥 완전히 그냥 총선까지 그냥 작사를 내버렸니까. 지금 그럼 한동훈은 이거 한동훈들은 뭘 좀 해보는데 윤석열이랑 또 약간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한동훈을 못 믿습니다. 아, 이게 좀 크네요, 그게. 네. 왜냐면 한동훈이 자기를 내치고 오히려 뒤통수 칠 수 있다. 아하. 검찰들 내세워서 그 명품 가방만으로도 지금 탄핵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한동훈도 고민을 할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과연 2년 반 후에 대선이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 아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차라리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죠. 자기가 주도해서 탄핵을 해버리면 탄핵의 수혜를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원래는 그게 지금 저 12월 말부터 한동훈을 사실 내세웠던 큰 손의 그림이긴 했죠, 그게. 아,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저도 못 먹고 제대로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안 된 건데요. 야,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이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도 분열시키고 한동훈하고도 견제하는 이런 거였다 이런 거군요. 야, 이게 신기합니다. 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바로 어제 18일 민주당 지도부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4%로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 연임을 확정을 했고요.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뒤로는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초반 1위를 달렸던 정봉주 네. 후보가 낙마하는 이변도 있었는데요. 뭐 당원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야, 이거 진짜 어제 정말 이 결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저도 정봉주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2위였던 정봉주 후보가 5위 밖으로 밀려 나가고 그 아니었던 그 한 6위, 5위를 갖고 사실 약간 좀 불안했던 전현희 후보가 네. 2위로 올라가는 2위가 되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대표는 뭐 사실 그냥 예상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 대표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득표가 예상보다는 저는 뭐 득표율이 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사실 이번에 약간 그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선거든지 선거 나갔을 때 후보가 자기가 불리할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유권자들을 비난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나 안 찍어 너네 문제 있어. 이런 발언 쥐약이거든요. 아, 그걸 했어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그 7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지금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경선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역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연설을 해요. 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연설을 듣고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후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말이 많았어요. 왜 아시더라고. 거꾸로 하냐 순서를 네. 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비판을 하면서 무슨 당원이 표만 찍는 기계냐라고 하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았어도 안 된다. 야, 말 좀 심하게 약간 막말을 해버린 거야. 막말했네 이 양반. 그러면 응? 뭐야 거기서 표 찍는 당원들은 집단 쓰레기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삭제를 하긴 했어요. 글을 삭제를 하긴 했는데 이미 늦은 거죠. 볼 사람 다 봤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밀린다고 해서 이. 대중, 청중, 그 유권자들을 네네. 비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각되고 정봉주 후보 탈락은 정말 제가 이번에 보면은 이 최고위원들의 순위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네. 지역에서 투표할 때마다 그냥 1위가 2위 되고 2위가 3위 되고 막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당원들이 투표를 그냥 나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 찍을래가 아니고 네네.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기 정권을 재창 그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네. 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심사숙고한 결과를 계속 투표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튜브로 나타나요. 아하. 그러니까 친민주당계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작전을 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은 이 사람 밀어야 한다. 지금은 이 사람한테 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토론을 해서 지금 그러면은 최고위원 중에 사실 뭐 다 이렇게 막 그 아주 문제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가 가장 유리할까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언행이 너무 가벼웠다. 이게 좀 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이냐 친 뭐 친문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봉주 같은 경우 오히려. 맞아요. 근데 약간 그 이재명 팔이 척결이라든지 이런 이제 막판에 그 말이 좀 셌죠. 네, 그 말이 말 실수를 좀 했고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사실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 발언이 있기 전에 네, 이미 이 전부터 어떤 이제 그 유튜브나 방송에 많이 출연하잖아요 정봉주 후보가 네, 출연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그 뭡니까 체병 특검법 특검법의 방안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국힘당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다 형님 동생 하면 다 이렇게 녹여낼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금 자랑할 건가? 자기가 국힘당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지? 네. 마치 그 전형적인 그 정치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네. 네. 이쪽하고도 친하고 저쪽하고도 친하고 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안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결정적인 것은 그 저 뒤에서 뒷말한 게 그 박원석 전 의원이었던가요? 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된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도 수습하면서도 좀 제대로 수습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지. 야 이게 1위가 맨 처음에 1위였어요. 맨 처음에는 네, 맞아요, 1위였습니다. 1위인데 점점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경우 없었다고 하더라고. 보통 한번 그냥 되면은 지난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그 정청래 의원이 수석인 이때도 한번 일단 안착이 되면 거의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역동하기 시작하더니 저는 어제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선에서 네. 그러니까 당원들 지역 이거 당원들만이 아니죠. 국민들도 민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신 민심이 대단히 역동적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집단지성에 집단지성들이 지금 탄핵을 원하고 있다. 맞습니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탄핵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또 이제 이 전현희 의원에 대한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현희 의원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아 윤석열 김건희는 살인마다 살인자. 네.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네. 아니 그 말을 할 만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전현희 의원을 공격했다니까 그놈들이. 네. 당신이 국민들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김건희가 죽인 거지. 그렇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전현희 의원이 딱 살인자다 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쪽에서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뭐 사과해라부터 해가지고 압박이 심했거든요. 의원 제명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아니 그래 전현희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왔는데 보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아 그럴만 하잖아. 그쵸.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으면 이게 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분들이 당원분들이 딱 밀어준 거 아니에요. 잘했다 2위 해라 니가 딱. 계속 그렇게 싸워라. 그렇게 싸워라 이렇게. 아이 아주 그냥 정말 감동이 좋았습니다. 있네요. 예. 탄핵 최고위원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분들이 앞장에 서가지고 탄핵을 힘차게 밀어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8월 8일 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가운데 이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에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편 한동훈 대표는 국힘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독자적인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네. 대표가 된 뒤에는 뭐 당대 반발을 이유로 특검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특검법 뭐 민주당에서 결국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야, 이거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고요. 네. 향후 전국에서 이게 지금 당장 오늘 보면은 뉴스에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당대표들이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네. 연구원님? 아, 저는 이게 답답한 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박찬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네. 중요한 건 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거지. 맞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검법은 어차피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한동훈이 내놓은 안, 국힘당이 찬성하는 안, 윤석열이 받을 수 있는 안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아니겠냐. 네.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안 될 거라는 건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특검법 발의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은 거예요. 특검법만 특검법만 통과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네, 네.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이제 특검법 통과됐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고 이게 결국은 이제 주도권 싸움이 돼버렸고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건 누구냐? 결국 한동훈이잖아요. 예. 한동훈이 이걸 어떻게 할까로 다들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
근데 진짜 다른 답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아니 상설특검법을 하면 돼요. 그 박주민 의원이 상설특검법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거론이 많이 되면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박주민 의원이 이미 다 얘기를 한 거고 상설특검법은 법이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제정이 됐을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특검을 어떻게 할지가 상설특검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면 된다. 네, 네. 근데 이제 상설특검법을 안 하고 굳이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상설특검법보다는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한동훈이 내놓은 안보다는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하는 게 더 낫다. 네.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이 통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뭐 거부권을 하고 말고 할 계제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시행 세칙도 국회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수정을 하는 거야. 국회 지금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3차 특검법을 낸 거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은 김건희 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처음으로 이제 김건희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일단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이거. 네. 아니, 한동훈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꼬시려면 그렇게 꼬셔야지, 민주당에서 한동훈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말한 것처럼 한동훈 안으로 되면 이게 이제 뭐 제3자라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대법관이라는 건데. 네. 대법원장. 네. 근데 그 사람도 이미 윤석열 파고.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좀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럼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박 원내대표가 이제 조건을 걸어놓고긴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싸움을 좀 붙여보려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양인데 자칫하면은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KBS가 광복절인 8월 15일 0시에 첫 방송으로 오페라 나비 부인을 방영해서 전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은 일본 전통 옷인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다 보셨겠지만 나오고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비롯한 일본 음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광복절에 방영한 게 뭐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너무 이제 막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영시에 첫 방송을. 그러니까 어디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 방송 자체는 0시 전에 시작했고 네. 김미가이가 딱 나오는 순간이 0시였다 이런 말도 있대. 아 그거를 저도 어디서 보고 찾아봤는데 네.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실제로 어땠는지는 타임머신 타고 좀 들어가서 보고 아, 어렵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좀 엄청난 얘기죠, 이건 지금.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번 광복절은 아예 뉴라이트들이 진짜 노린 것 같아요. 작정을 했나? 네, 작정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막 제대로 했나 보네. 네, 계획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광복절 직전에 그 뉴라이트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광복절 행사도 완전히 쪼개져 버렸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의도한 거다. 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게 광복절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아니고 무슨 친일 다시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는 날 무슨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 네. 그 지금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자꾸 일본 노래 트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4월 달에 그 MBN에서도 한일 가왕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가수, 일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서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트로트를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깜짝 놀랍니다. 보면 TV 딱 돌리다 보면 갑자기 일본 노래가 막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 Mnet 같은 음악 전문 채널에도 일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게 저는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본 노래 부르고 일본 노래 듣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문화로 접근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네 나라와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나중에는 일본하고 뭐 군사협력해도 뭐 저기 노래도 잘 부르고 좋은 나라지 뭐 이런 인식을 딱 갖게 만들려는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인사,
네. 어? 기동 인사. 네. 김태호라고 하는 놈이 있죠. 아, 김태호. 아주 그 이름 바뀌질 않아 이놈은. 근데 이놈이 이제 이번에 이 광복절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이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이놈이 이제 KBS 네. 박민의 방송이죠.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네. 그 기미가 옅은 곳이죠. 바로 네. 네. KBS 출연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 네. 중꺽마가 이제 중일마로 바뀌었군요. 아 스트레스. 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참. 그 친일파들이 뉴라이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논리입니다. 아니 일본은 사과했다. 벌써 여러 예. 번 사과하지 않았냐. 근데 뭘 자꾸 또 사과하라고 하느냐라는 아. 게 기본 논리예요. 근데 사과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백자님을 때렸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항의를 해요. 그래서 네. 미안해 때려서 미안한데 한 대 더 맞아볼래? 네. 이게 사과인가요?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이게? 네.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도 그렇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또 바꿔요. 다음 총리가 되면은 사과 웃기고 있네. 야 우리 저기 아. 그 야수꾼이 신사나가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사과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과라고 할 수 있냐라고 자꾸 하니까 이제 와서는 야 마음에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게 네. 지금 김태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말의 진실은 담았다고 봐요. 일본이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은 김태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태호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께서 사과할 마음이 없으신데 왜 자꾸 우리가 사과를 요청하냐. 그 정도 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하셨구만. 아,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한국에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있을 놈인가 이놈이. 네. 일본 그렇죠. 일본 국가안보실 차장이죠. 거기에 이거. 있어도 우리가 일본에서 그거 잘라라 네. 라고 요청을 해야 될 놈이에요. 이런 그렇죠. 거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 저런 어떻게 미친놈을 정권에 둘 수 있냐 이럴 놈인데 이런 놈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앉아있으니까. 네. 네, 뭐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너무 그 피로감이 너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네. 사과로 제발 좀. 피로감 쌓여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 사과하면 피곤한가요? 참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뉴라이트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동시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일본하고 빨리 군사협력,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네. 뭐가 불안하냐? 지금 미국만으로는 이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북중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더 세지고 있는데 미국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일본한테도 손 내밀어야겠는데. 예. 일본하고 손 잡지 않으면 이거 우리 망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예. 더 이런 극단적인 친일로 내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이거 일본 놈들이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네. 모르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8월 19일이죠. 오늘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1부는 정부연습과 연계해서 19일부터 23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 기간에는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년보다 10회 많은 48회 진행되고요. 또 여단급 훈련도 예년 4개에서 올해 17개로 확대가 되고요. 정부 연습 중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처음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면 예전이랑 뭐 비교해서 올해는 막 뭐가 많고 자꾸 늘어나고 확대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우리 자체로 이제 서로 남과 북이 전쟁 훈련을 하는 것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훈련을 한다 그러면 뭐 평화 훈련을 해야지 맞는데요, 서로.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랑 같이 또 훈련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 네. 또 이제 일본도 지금 사실 여기 이제 들어와 있진 않은데 원래는 이 프리덤 엣지였던가? 네네. 네, 그걸 원래 있어요. 사실 이제 8월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6월 말에 한 번하고 더 이상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훈련들 안에 지금 일본도 지금 결합을 시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훈련?
아, 일단은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군대가 있으면 훈련 당연히 하는 거지 군대가 네. 훈련하는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잘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냥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훈련이 아니고 이건 연습이거든요. 예. 한미연합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이게 군대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연습과 훈련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 가지고 포 사격 훈련, 네. 총 뭐 보병들이 총 따당따당 사격 훈련 네. 이런 게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능을 익히는 거지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연습은 뭐냐면은 작전 계획을 가지고 모의 전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연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이면 한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전 계획을 가지고 그걸 모의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 작전 계획이 뭐냐? 지금 있는 한미의 작전 계획은 작전 계획 5015라고 해서 이건 2015년에 예, 작성한 15년 작성해서 5015예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본은 북한하고 전면전을 해가지고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조 훈련이라며. 네.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반격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 네. 이게 명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1부, 2부로 진행하는데 1부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2부는 북한을 점령하는 거. 네. 이렇게 진행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진행도 안 하더라고요. 아, 2부만 한다며요. 네. 옛날에는 오. 그래도 명분 쌓으려고 1부, 2부 나눠서 1부는 방어고 2부는 공격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도 보면은 1부는 정부 연습이고 2부는 군 연습이에요. 네. 즉, 이 뭐 방어, 공격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군대가 훈련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훈련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시작됐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사회 내부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네. 이게 지금 이번에 훈련을 맞아가지고 우리 국가 총력전을 벌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국가 총력전이면 이거 히틀러가 한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총력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치가 이제 만들어낸 윤석열 나치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국내 여론은 싹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그런 거죠 지금. 딴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총력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도 다 싸워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전쟁 태세를 갖춰라. 전쟁 태세에서는 조금이라도 딴 소리 나오면 안 된다. 네. 정부의 정책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다 적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 날까 걱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촛불집회 현장에 나가봐도 이거 우려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 발언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타냐후나 네. 저 젤렌스키. 젤렌스키나 걔들도 다 지지율이 뭐 20% 비슷하더만 네. 그 순간에 전쟁을 애들이 이제 획책을 하고 전쟁을 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대선 끝나 대선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도 안 하고 젤렌스키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네타냐후도 지금 뭐 10만 명이 반대 집회를 한다는데 전쟁을 안 했으면 네타냐후도 진직 교체됐죠. 교체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또 더더군다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되니까 네. 더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이게 29일에서 29일까지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오늘부터 29일까지인데 열흘인데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또 이제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뭔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반국가 세력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 본인이 반국가 세력. 아, 본인이. 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적극 찬성. 진짜 윤석열의 말로 반국가 세력이죠. 맞아요. 이건 일본 놈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네. 윤석열을 빨리 뭐라 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8월 12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부부와 이명박 부부가 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전 수출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윤석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을 토대로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둘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뭐죠? 통일에서 뭐 그것도 공통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거는 뭐 제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은 이 둘의 회동은 감옥 생활에 대한 조언을 감옥 갈 거라고 예상하고 네네. 먼저 가신 분으로서 미리 후기를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 네. 제일 그 저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MB라고. MB가 좀 상대 보셔야 되는 건가? MB가 좀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감옥에 가면 굉장히 너무 쿨한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한다니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사실 이명박 또 윤석열과 비슷한 처지였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처지는 뭐냐면 자기가 키웠던 후계자가 지금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명박도 박근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당 속 야당이라 그래서 박근혜가 계속 이명박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때 엄청났죠. 네. 그때는 엄청났지. 그래서 아 도대체 저 짜증나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 아닌가. 네. 아 조언을 구하려고 네. 어떻게면 한동훈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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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는 원전 얘기가 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원전 그 이제 이명박이 원전으로 원전 수주해가지고 꽤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체코에 원전 지금 체코 원전은 수주를 한 게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이에요. 아. 그럼 협상해서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이제 불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따낼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아, 뭘 더 많이 줘야 되나요?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도 뭘 많이 주셨다면서요? 뭐 이런 거. 아, 맞습니다. 그때도 뭐 엄청 많이 줬다며. 아,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초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거는 무슨 사고였냐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난 건데 네? 이명박이 아랍에미리트랑 바라카 원전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면 합의를 했는데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 이면 그래서, 합의로?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자동 파병하는 거를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걸 극비리에 붙이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이제 중동이 사실 이렇게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아, 뭐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예멘하고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예멘의 네,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반군? 후티 반군? 네, 지금 후티 반군이라고 네. 부르는 사실상 안사르 알라. 네, 사실상 예멘 정부예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랑 계속 이렇게 막 그 드론 폭탄 날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예멘은 뭐 하고 있습니까? 홍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 배들 다 격침시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편을 들면 예멘하고는 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홍해에 가는 우리 화물선도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하는 거를 약속을 미리 해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근데 비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군대를 파병하는 건 국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예. 위헌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 이 비밀 협약에 대한 기준도 받지 않고 이걸 했던 거죠. 이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박근혜 때도 이걸 그 국정원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이면 합의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는데 덮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 그러네. 이명박 뒤에 5년 뒤구나 지금 문재인 네, 정부는 그러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니까 이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 급하게 갔었죠. 근데 네. 그때 논란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갔냐. 근데 문재인 정부 끝까지 침묵을 지켜버렸어요. 아 맞아. 그때 갔을 때 얘들이 공격을 했다고. 네. 어? 야 놀러 갔냐? 막 공격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뭐 다 밝혀? 맞아. 이래가지고 아니하고 뭐 수습했던 기억이 나네. 네, 그러네 맞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웃겼던 거 뭐냐면 네. 그 수주를 하면서 이명박이 아랍에미리트에 자이드 환경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50만 달러를 상금을 받았는데 개인 통장으로 샥 입금. 이런 것도 했습니다. 50만 달러면 얼마예요? 5억 정도 되죠? 5억 넘죠? 네. 이 깨알 같은 놈 진짜. 돈에 환장한 놈 진짜. 근데 뭐 돈에 환장한 걸로 치면은 뭐 MB보다야 최은순이랑 김건희가 더 대단하지 맞죠. 않습니까? 맞죠. 결국 여기도 뭔가 돈 냄새가 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꼼수들을 배우려고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네. 상 받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상 받는. 상 받는 거. 용감한 상 받았잖아. 그래? 아. 거긴 돈 없었나? 어? 글쎄요. 상금은 얘기가 안 나와. 상금 얘기 안 나와? 네. 그 상표는 갖다 줬잖아. 그렇죠. 호주 대사가 그랬잖아요. 네. 네. 상표는 갖다. 돈 안 줘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통일 뭐 펀드? 네. 네.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러네. 네. 다 지금 돈 때문에.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에 9월 발트 해저에서 일어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지휘해서 벌인 우크라이나 민간 합동 작전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작전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비밀리에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서방은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폭파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가요? 아니면 나오던 건가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올 초에도 이런 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그죠? 사실은 그때는 우크라이나로 말을 안 했고. 네, 사실은 이 노르트 스트림 폭파 사건이 나자마자 네. 많은 언론에서 이거 혹시 미국이 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 보도도 있었고 그때 그 미국의 탐사 전문 그 기자도 미국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허신가? 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국내 언론에는 사실 그게 막 두드러지게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을 많이 설명을 소개를 한 거죠. 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가스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덕분에 이제 독일이랑 유럽 사람들이 싸게 이제 가스를 들여왔던 건데 네네. 이거 안 입고 왔잖아,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폭파 당연히 미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 3월인가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이 한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더니 이제 이게 마침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내 보기에 우크라이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하고 우크라이나에 덮어 씌운 거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의아한 거는 이게 지금 젤렌스키랑 이 잘루준이랑 약간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잘루준이로 대통령을 교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나왔잖아요.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잘루준이를 까버렸어. 그렇네.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글쎄요, 그건 뭐. 연구원님? 네, 내부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중이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들의 생사 여탈권은 나한테 있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예. 네. 아, 혹시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건 내막이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독일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미국한테 놀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이 폭파 가스관 폭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당연히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받아서 그동안 제조업 돌려가지고 유럽 경제의 어떤 심장이었었는데 이게 망가지면서 독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 됐습니까? 자기 뒤통수를 친 사람을 자기한테 도와주고 있었던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전쟁이라는 거에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자유 타령하면서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세계 각국은 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다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메르켈 총리 때만 해도 미국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네. 가스관도 이거 메르켈이 한 거죠, 이거. 그렇죠. 미국이 이거 독일 제재하겠다라고 협박했는데도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 중립적인 외교를 폈죠.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미국하고도 손잡고 중국하고도 손잡고 지금 인도처럼 한 거네. 네. 근데 총리가 바뀌면서 독일이 완전히 그냥 친미 일변도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단이 다 난 거다. 우리의 미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쪽에는 북중러가 있고 한쪽에는 저기 미국, 일본이 있고 이거를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북중러는 적으로 밀고 미국, 일본하고만 손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독일 꼴이 날 수 있다. 독일처럼 갈 거냐, 인도처럼 갈 거냐. 그렇죠. 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좀 이제 그
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여튼 러시아 본토로 지금 뭐 진격해 들어갔다 난리가 났거든요. 어, 네. 뭐 여러분 그 이제 뭐 페이스북에 뭐 이희영 교수님이나 이런 좀 정말 그나마 객관적인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본토를 공격당하면 이 북로 군사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이었나요? 아. 그때 그 사중가에 그게 있었는데 본토를 공격받았을 때는 뭐 즉시 협의를 해가지고 뭐 자동 군사조입 대입 조항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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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북한에서도 그러면 이제 지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어, 지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러시아가 그게 걱정이 돼서 빨리 뭔가를 한 건가? 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러시아,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점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죠. 네네. 근데 이건 이제 전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어,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점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키우나. 네. 그렇죠. 어? 하르키우나. 네. 지금 속도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 언론에도 이미 다 나왔는데 네네. 무리하게 그 키르스크주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정예 부대를 차출해 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나머지 전선들이 다 뚫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더 빨라졌고 그러니까 그 여기를 뚫고 들어가느라고 네. 이 동쪽이랑 남쪽이 네. 이제 전선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쪽은 이제 고립 여기 잘라버리면 이제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포위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약간 모험을 했는데 실패하지 않겠냐. 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영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에서 알고 의도적으로 열어준 거 아니냐. 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걔네 그 우크라이나의 뭐라 그럽니까? 군사와 탈군사와 네. 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과 무기를 없애는 게 목적인 거죠. 어, 소모전이 목적이야, 소모전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제 포위해 가지고 없애 버리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하나 정도만 해 볼까요? 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을까요? 욕심이 네.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 한번. 네. 네. 윤석열이 휴가 복귀 첫날인 12일에 첫 지시로 외교 안보 분야의 인사이동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신설된 외교 안보 특보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인사이동의 배경을 두고 북러가 노골적으로 밀착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대강 기조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이 지난달 초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요거에서 받은 뭐 영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냐라고 네.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거랑 같이 그 다음 그 검찰총장 교체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통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는 걸로 하죠. 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 15일에 끝나는데요. 네. 윤석열이 지난 11일에 심호정 법무부 차관을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겁니다. 이게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는데 이제 특수통과 기획통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심호정 후보자가 누군가 봤더니 2020년에 법무부 기조실장이었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했던 고위급 간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네. 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 심호정 후보자가 김건희 오빠인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진우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러네.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예, 두 가지 소식. 그 지금 이제 뭔가 그 정계 그 안에서 쟤네들이 이제 뭔가 교체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뭐 회전문 인사다 돌려막기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네, 둘은 뭐 같이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렇군요. 국방부 장관 교체 저는. 그 이전 방송에서 김용현
그 중앙파와 신원식 국방파의 대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직후에 이제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된 건데 이거는 경질된 게 아니라 승진한 거예요. 국가안보실장이 더 높은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용현은 이제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된 건데 이건 뭐 승진의 개념은 아니고 이게 뭔가 봤더니 김용현이 애초에 그 군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죠. 네. 그냥 아예 국방부 맡긴 거예요. 야 그냥 뒤에서 쥐락펴락하지 말고 그냥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라고 네. 이제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김용현이 이제 그 입틀막 사건의 주인공이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번에 김용현을 두고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럼 윤석열의 의중이 도대체 뭐길래 김용현을 세웠을까? 저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은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남북 사이의 교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전환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네네. 이걸 막고 있거든요. 미국은 심지어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허락을 안 해주니 그러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말만 들을 군부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김용현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래서 군을 맡긴 것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좀 불안해서 좀 힘센 놈을 좀 무력을 좀 동원해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럼 더더군다나 좀 부메랑이 또 돼서 돌아오겠어요 자기한테요. 네. 미국이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찰총장 교체에 대해서 네. 한 말씀. 이것은 아까 이제 그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 견제 이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특수통 뭐 기획통 이 얘기를 했었는데 특수통은 주로 고위 인사들을 수사하는 그 검사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거든요. 윤석열 한동훈 같은 놈들 그렇죠. 네.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수통의 기질을 잘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특수통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기질이 뭐였습니까? 청와대 막 압수수색하고 네. 일단 그 최고위층을 들이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특수통인데 지금의 지금 검찰총장이 특수통인데 이 사람도 언제 자기를 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마찰을 빚었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은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접근을 했고 원래 친윤으로 분류되던 사람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볼 때 야, 안 되겠다. 쟤 지금 한동훈하고 손잡고 나 치려고 하는 거구나. 딱 그렇죠.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자기를 안 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안 쳐야겠는데 그게 이제 기획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통이라는 거는 이제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그러니까 네. 특수통하고는 정반대예요. 특수통은 대형 사건을 처리해가지고 그걸로 인기를 얻어서 승진하는 타입이라면 네. 기획통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기질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행정처리 잘하는 그런 이제 말 잘 듣는 사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이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앉힌 사람이 김주현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기획통 출신인데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앉혔는데 지금 심우정 신임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김주현의 뭐 페르소나다 글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분신이다. 네.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말 잘 듣는 원래부터 김주현의 이제 부하 직원이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이 좀 불안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 교체든 검찰총장도 약간 불안한 겁니다. 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탄핵 뉴스 또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들려드리려고 했던 뉴스는 기시다가 총리를 퇴임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도 퇴임하고 기시다도 퇴임하고 자 이제 누구? 윤 석 열. 네, 윤석열이 이제 빨리. 예. 탄핵으로 해가지고 네, 벌을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탄핵 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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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짱짜리는 윤석열 일본의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의
반석을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